오징어 게임에 이어 지금 우리 학교는 소년 심판 등 이 K 콘텐츠들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 제작사들의 주가도 한알령 완화와 대형 업체들의 투자 기대감 등으로 반등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이 올해 콘텐츠주들의 전망, 이혜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나날이 높아지는 K-콘텐츠의 위상 속에서 지난 연말 주춤했던 콘텐츠주들에도 온기가 다시 감돌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과 J-콘텐츠리 주가는 한 달 새 10% 이상 올랐고 A-스토리는 약 20% 상승했습니다. 콘텐츠주를 둘러싼 환경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어서입니다. 중국의 동영상 서비스 업체가 이달 한 국내 드라마를 방영하기로 결정했는데 이에 따라 한알령 완화 가능성이 높아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등 대형 OTT 업체들이 한국 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는 점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방영권 라이센스 체결, 흥행 콘텐츠들의 후속 시즌 제작 논의 등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토종 OTT 업체 왓챠가 IPO 출사표를 던지며 오리지널 콘텐츠 강화 의지를 내보이고 있고 웹소설 웹툰 명가 리디북스도 지난해 유니콘 기업으로 등극하는 등 좋은 분위기가 지속되는 점도 업계의 기대감을 키우는 상황. 전문가들은 콘텐츠 제작사들의 주가를 지탱했던 실적 가시화 등 요소가 올해도 지속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OTT 측면에서 투자비를 줄인다든지 큰 변수들이 없는 한 콘텐츠 제작사들은 편성 회차 증가에 따라서 실적이 개선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2년 제작 진행 중이거나 아니면 편성이 완료된 작품들을 일단 선별하시고 그리고 제작사별로 몇 편의 편성 확정이 되었는지를 확인하신 다음에 시가총액 대비해서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글로벌 콘텐츠들과의 경쟁에서도 우수한 성적표를 써내리고 있는 K-콘텐츠사들. 주가 역시 올해 재도약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 시점입니다. 이데일리 TV 이혜라입니다.